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1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저를 보고 인사해요. 저 카메라 보고 인사하지. 네. 안녕하세요. 네.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아. 격동의 이준혁 게스트 격동의 한 주를 보냈지. 지난주에 뭐 김도영 선수의 30-30을 뭐 샤우팅을 뭐 멋지게 하고 뭐 준비도 다 했다고 그러더니 30-30이 아니라 37점을 보고 온 이준혁 게스트. 아이고 정말로. 아니 제가 뭐 준비를 한 것까지는 아니고 이왕이면 제가 중계할 때 좀 뭔가 대기록의 순간을 보고 싶다 이거였는데 아 그래도 다른 의미의 또 대기록을 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30-30 세우팅 오고 온다고 해놓고 무슨 네. 37점을 보고 와가지고 아니 뭐 어쨌든 예 대기 저 역사의 현장이 있었으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폭염치소 두 경기 나오고 왔죠. 또 한 가지 또 볼만한 건 했네요. 트리플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예. 울산에서 트리플 플레이도 보고 하여튼 저한테 내가 선수 시절에 3루수 보면서 트리플 플레이를 시켰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 진짜 안 믿었어요. 뭐, 옆에 앉은 사람이 저를 너무 무시해. 아니 근데 그 트리플 플레이가 뭐 보통은 뭐 오버런에 걸리거나 뭐 이런 그건 트리플 플레이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트리플 플레이로 보지 않는 거죠. 예. 정말 딱 정석적인 그렇죠. 포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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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트리플 플레이는 진짜 보기 드문 건데 네.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가장 그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이뤄줄 수 있는 코스가 3루수인데 3루 네. 쪽 땅볼인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롯데 경기에서 LG와 롯데 경기에서 그것이 나온 거죠. 네. 또 타자 주자가 너무 느리니까 아마 1루에서도 여유 있게 아웃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광주와 울산을 거치고 예,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위 기아 타이거즈가 주간 1승 4패로 주춤하면서 예, 하지만 LG도 지금 1승 3패를 기록했네요. 두 팀의 간격은 5경기 반차. 여기에 삼성이 5승 1패 상승세로 이제 LG와의 승차를 없앴습니다. 두산은 3승 2패 기록했고 SSG가 2승 4패, KT가 1승 4패, NC가 2승 3패 중위권도 계속 혼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화가 또 주간 4승 1패로 상승세 7연승까지 이어졌죠. 여기에 롯데가 2승 2패, 키움이 4승 1패를 기록했던 한 주였습니다. 자 순위 한 줄평 해주시죠. 폭염이 변수네. 예. 지난주에는 폭염이 변수가 됐습니다. 네. 농구 선수들도 지쳐 있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특히 투수들 너무 지칠 것 같아요. 또 이게 너무 날씨가 습해가지고 선수들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을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도 염려가 되고 가지고 있는 기량들도 다 발휘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전반기부터 쭉쭉 해오다 보니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 폭염을 만나니까 엄청나게 예, 체력 소모가 많고 또 쓰러진 선수도 있잖아요. 롯데 네. 선수들 지금 뭐 쓰러져서 막 링거맞고 막 그랬다는데. 상당히 그 염려스러운 한 주였어요. 폭염이 상당한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적이 내는 팀은 삼성 같은 데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하여튼 폭염을 선수들이 좀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부상으로 이어지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성적에도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니까 휴식 잘 취하고 하여튼 휴식을 잘 취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못하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가장 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순위를 네. 보니까 1위 팀은 이제 뭐 5개 만차로 넘어가 있는데 2, 3, 4 여기 붙어 있고 4, 5, 6 붙어 있고 7, 8, 9 붙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7, 8, 9 5, 6, 7 붙어 있고 8, 9, 10 붙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변수는 상당히 많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8, 9, 10이 과연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6, 7이 과연 중위권으로 올라가서 어느 선까지 올라갈 것이냐 또 LG와 삼성이 싸움이 과연 언제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두산이 세 경기를 좀 터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삼성과 LG는 같은 승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싸움을 해서 누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네. 이 모든 순위 싸움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폭염을 어떻게 잘 이기는 팀이 좋은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주간 베스트 라인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삼성의 원태인 선수 데뷔 첫 9이닝 완투승을
거두면서 에이스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구원 투수는 팀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깜짝 세이브의 주인공이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롯데 송재영 선수고요. 포수는 두산의 김기현, 주간 타율 6할 5푼 1위로 전체 1위였습니다. 지난주 5경기에서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습니다. 1루는 주중 3경기에서 9타점을 기록한 또 연타석 홈런까지 폭발시켰던 한화의 최은성 선수. 2루는 키움의 김혜성 선수입니다. 통산 1000안타 고지를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밟았습니다. 불이 붙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루는 금요일 경기에서 5타수 5안타 5타점을 기록하면서 한 주간 11타점을 쓸어담은 환상적인 타자죠. 한화의 노시환 선수고요. 유격수는 한 주간 2루타 3개 포함해서 타율 4할 6푼 1위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NC의 김주원 선수입니다. 자, 외야 세 자리 먼저 삼성의 윤정민 선수 대타 홈런을 기록하면서 짜릿한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었죠. 또 선발 출장에서 4출루 경기도 하면서 만능 타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김지찬 선수입니다. 한 주간 안타 12개에 타율 5할 2푼 1위 팀의 상승세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 리드오프. 그리고 두산의 제러드 선수입니다. 정말 팀에 복덩이가 들어왔습니다. 적응기가 필요 없는 맹활약을 바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는 롯데의 정훈 선수. 4경기에서 두 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베테랑의 활약입니다. 일단 뭐 특기할 만한 선수들 좀 활약을 언급해 주시죠. 우선은 김지찬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내야수를 하다가 외야로 갔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타구로 쫓아가는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외야수에서도 볼도 좀 잘 쫓아다니고 있고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구 동작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내야수를 하지 못하고 외야로 갔는데 우선은 수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잘 적응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인데 외야수를 하려면 내야수보다 훨씬 더 좋은 타격 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또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선수는 장타를 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김찬 선수는 장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타자로서의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유심히 봤었는데 최근 와서 타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타구의 방향이 좌회수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면서 안정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를 구석구석에 지금 잘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야수가 그런 교타자인데 장타자가 아닌데 한쪽 면만 쓰는 타격 어떤 각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주전 선수가 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안정세의 타격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배트 나오는 각도가 맞는 면적을 많이 가져가게 만들면서 볼이 변하는 구질대로 타구 방향으로 잘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찬 선수가 만약에 그것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야수도 성공을 하지 못할 텐데 교타를 해서 그렇게 가면 충분히 그런 교타자의 어떤 능력으로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삼성 라이온즈의 테이블 세터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은성 선수입니다. 네. FA로 되어와서 지금 올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본인도 엄청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고 뭐 이상하게 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하는데 첫 스타트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출발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심지어는 막 뭐 조롱까지 당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 전에 있던 뭐 채 그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까지 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꾸준히 지금 더 상승세로 가야만이 하나 이것이가 내년에도 지금 주인권으로 가는 싸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은성 선수의 타격이다. 최은성 선수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운명이 주인권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재영 선수입니다. 우리가 다 뭐 야구 팬들도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뭐 1군 경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선수고 그런데 지난주에 SSN을 하는데 그 전날 5점을 김원중 선수가 지키지 못하고 그거를 12 연장까지 가서 끝내기 홈런을 맞고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필승조들이 뭐 구승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뭐 김도규 선수나 교동민 선수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그 마운드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불펜에 한현희와 송재영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감독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경험이 한현희 선수는 많은데 사이드암이고 저는 좌타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좌투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송재영 선수가 1군에 올라와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썩 안정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감독으로서는 그걸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송재영 선수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러니까 모험을 해보자고 송지훈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두 명을 다 삼진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송지훈 선수의 어떤 이름을 각인시켰는데 이 모습이 그대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펜의 진해수 선수와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선수 또 앞으로 발전할 선수를 발견을 했다 롯데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김주원 선수입니다. 아까 최은선 선수 할 때 시즌 초반에 하던 이 김주원 선수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격수 계보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과거 선수는 다 배웠는데 현 시점에서 오지환 선수가 가장 안정감 있는 유격수 수비를 하는데 그 뒤를 이을 선수는 그럼 누구냐 그게 이제 김주원 선수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모습이 올해는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공격에서 좋은 타격을 못 보이니까 그런데 그 공격에서 그러면 왜 좋은 타격을 못 보이냐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스윙폭이 너무 크다. 본인의 신체에 맞지 않게 너무 오버스윙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말은 김준 선수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버스윙과 본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홈런을 그렇게 때리겠다 뭐 마음은 없다고 하는데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런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스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정도면 홈런 타자들이 갖추는 그런 스윙폭인데 그렇게 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 헛스윙 많아지게 돼 있고 삼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윙을 좀 김준 선수 몸에 맞게 그렇게 스윙폭을 좀 가져가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모르겠어요. 그 지난주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조금 더 간결하게 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더 그런 모습을 갖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모습을 그대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산의 제라드 선수. 네네. 예, 제라드 선수는 글쎄요. 외국인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의 뭐 스트라이크 존 뭐 이게 굉장히 그것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요즘 ABS가 아닌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그 또 가지고 있는 파워 두산이 원하는 그런 타격을 그 파워 있는 타격을 보여준 모습이 한 경기 홈런을 막 두 개씩 연달아 때려버리고 막 이런 모습이 아 두산에 큰 힘이 되겠구나. 저런 타자들이 와서 한국에서 좀 타격을 하면 투수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동료 선수들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산의 어떤 그 양의지와 제라드 선수의 어떤 그 양타의 조합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조금 더 강력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좋은 했습니다. 좋은 타자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는 MVP는 김기현 선수인데요. MVP 김기현 선수를 선정한 이유는 양의지 선수가 지금 한 일주일가량 경기를 출장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백을 우선 수비에서 너무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에요. 시즌 시작돼서 두산으로 넘어와서 양의지 선수의 딜을 너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선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두산이 과연 여기 2순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공격까지 뭐 팀이 이 정도로 타격을 한다고 나 팀의 중심 타자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모습, 그런 포수가 체력 소모도 있는데 파워, 정확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두산이 양의지와 김기현 선수가 두 선수가 있는 동안만큼은 뭐 포수 걱정은 뭐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팀도 계속 4위를 유지할 수,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수가 김기현 선수이기 때문에 MVP를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이제 포수로 이번 시즌 수비 이닝이 400이닝을 넘어갔고, 네네. 예, 양의지 선수가 이제 468이닝 정도, 그다음에 네네. 김기현 선수가 411이닝이니까 거의 지금 두 선수 그렇죠, 비슷하게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김기현 있는 건데. 김기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양의지 선수가 체력 세이브를 하면서 네. 공격에서도 꾸준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선수가 그 양의지 선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의지 선수가 그만큼 받는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력적인 네. 것도 그렇고 타격에서도 그렇고 물론 뭐 경기 운영이나 볼 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양의지 선수와 김기현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포수가 우리가 이제 포수를 제가 자꾸 얘기가 건너가는데요.
포수를 평가를 할 때 100게임 이상을 뛰고 난 이후에 이 선수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가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김기현 선수가 이제 그렇게 갇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볼 배합이나 뭐 경기 운영 이것은 아직 판단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뭐 경기 수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은 아, 이 선수는 볼 배합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평을 하죠. 아직까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김기현 선수의 하나가 여러 가지 두산 베어스가 지금 중위권을 유지하고 상위권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광주 원정 세 게임에서 10안타 8타점을 김기현 선수가 기록했는데 네. 광주 네. 집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힘을 냈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하던데 아, 그래요? 예. 네. 광주 밥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네. 몰라서 물어요? 무슨 아니 몰라서 묻냐고. 아니 물론 저도 광주 가면 맛있는 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알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모른 척하면서 나한테 제차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광주 출신이시니까 나 광주 출신 아니에요. 고향 서울. 아 자꾸 세탁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고향 세탁하지 마시고. 뭔 고향을 세탁하지 마. 나 주소가 서울시로 돼 있는데. 아 지금 현재 사는 곳이 서울. 그래 현재 사는 곳이니까 서울. 광주 출신인 거 맞잖아요. 아무튼 고향 서울이라고요. 아 이상하네. 아 광주 가면 이준혁 계속 밖에 나가고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안 먹어요? 맛있죠 맛있죠. 뭐 곰탕도 맛있다. 뭐 생고기도 맛있다. 아 맛있죠 맛있죠. 뭐 육회 비빔밥도 맛있다. 뭐 다 맛있다. 고기도 맛있다. 제가 잘 먹는 편이긴 한데 네. 광주 출신 선수들이 광주에 와서 잘 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 좀 신기한 생각. 허경민 선수도 그렇잖아요. 허경민 네. 선수도 그런데 뭐, 토양이 좋은 모양이죠. 네. 광주에 특히 음식에 뭔가 좀 비밀. 저하고는 관계 없는 도시니까. 비밀이 있는 토양이 좋은가 봐요. 왜요? 이렇게 아 근데 주소가 서울이라고요. 주소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뭐 정말 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고향을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슈퍼스타가 안티가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뭐 저도 그래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보다 더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가 오해는 하지 마요. 그걸 지난주 건데 왜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세요? 저 티예요.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자 주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 7월 31일 광주에서 두산이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한 경기 최다 득점 예,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아, 기존 기록이 97년 삼성의 LG 상대로 기록했던 27점이었는데 아, 이거를 이제 3점이나 예, 뛰어넘는 30득점 예, 역대 최초의 30득점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라이브볼 기준으로는 예, 30점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예, 타이 기록이 됐고 진짜 제가 이제 직접 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야구에서 30점이 날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이제 다 예, 처음 느끼셨을 아니, 근데 거예요. 우리가 예. 야구 팬분들에게 오프터 야구를 보신 분들에게 그건 또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준혁께서 금방 라이브볼 예. 시대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전을 데드볼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기가 시점 1920년도인가요? 라이벌 시대가 예, 예. 그 이전은 데드볼 시대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라이브볼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건이 27년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27점 사건이 그런데 27년 만에 다시 이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예. 약간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마 이 사건이 ABS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영향이 합니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투수를 아끼려고 하니까 계속 끊어서 투수를 내보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치니까 또 이제 두산의 타격은 상승세로 가 있고 기아 투수들은 어떻게든 빨리 이닝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 이닝을 끝내지 않고 맞춰 잡으 그러니까 점차가 많이 났으니까 너 빨리 한 이닝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날도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또 당한 팀들은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네. 이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창피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에 박정우 선수가 야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두산 타자들이 박정우 선수가 올라오니까 또 때리기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예의상 하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던데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야구에서
100대0으로 지나 1대0으로 지나 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아 팬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이니까 이런 기록이 안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뭐 야구는 기록 경기이면서 수치스러운 기록도 있고 영광스러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하나의 뭐 그냥 이슈, 그냥 에피소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가볍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또 기아를 좋아하시는 여성 팬분들은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하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막 이 부분이 너무 확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걸 144경기도 월요일 빼고 매일 경기를 하는데 투수도 아끼다 보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자주 나오면 이건 이제 사회냐고 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런 점수도 지금 신기록도 27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뭐 독자들은 뭐 27년으로 되돌아갔다 야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수비, 투수들의 볼넷 이것이 많아지면 이건 프로야구가 아니다. 수비에서 미스 많아지고 볼넷 많아지면 이건 프로야구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그건 프로야구가 갖춰야 될 일종의 사명임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유지되고 안 떨어지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 수비에서 미스 볼넷이 많아지면 이건 프로야구가 아니고 사회야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는 프로야구 수준이 전체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투수들을 아끼면서 갈라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기아 팬들이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느낀 네. 점은 일단은 정신이 너무 없었고 네. 예. 사실은 뭐 20점 제가 22점 났을 때 그 네. 저희 중계 기록원한테 이거 빨리 이제 기록을 역대 기록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네. 예. 오늘 나올 것 같다. 신기록이.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점 넘어가서부터는 점수도 저도 이제 카운트가 너무 헷갈리니까 전광판도 진짜 집중해서 보고 네. 안 틀리려고 제가 계속 네. 점수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한 번도 안 틀렸다고? 예. 한 번도 안 틀리고 집중해서 결국은 깔때기네. 자기 자랑이네. 이렇게 깔때기를 해야 하고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와버렸네. 그래도 나름 저는 스스로 대견해서. 그런데 네. 그날 보니까 네. 그 미스 나성범 선수가 쫓아가서 못 잡아. 그게 사실 미스거든요. 허경민 선수. 네. 허경민 선수 타구를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네, 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뭐 미스가 막 크게 나오고 막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다 두산 타자들이 네. 잘 친 것이지. 이날 이제 주요 기록 보면 이날 이제 제라드 선수가 멀티 홈런에 5안타 8타점 기록을 했고 김기현 선수도 5안타 4타점. 김재환과 강승호의 홈런도 있었고 두산 뭐 선발 전원 안타의 전원 득점 한 타자가 이제 8타석까지 나오는 예, 정말 끝나지 않는 두산의 공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주까지 두산이 타선이 좀 계속 침체돼 있어서 팬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 37점도 그렇고 뭐 좀 마운드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 외국인 투수 교체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에릭 라우어 선수가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기아 타이거즈라고 그 소개글에 예, 소속팀을 적어서 예. 기아의 오나보다 예, 아직 저희 이거 촬영하고 이따가 오피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샌디에고와 미러키에서 이제 선발로서 경험도 많이 했던 메이저리그 출신의 라우 선수고 선발 두 자릿수 승리도 미러키 시절에 해봤던 선수인데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 알드레드 선수 를 보내고 예, 그 자리에 지난주에 저희 18회 때인가요? 18회 때 제가 그 기아 타이거즈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관계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만 뭐 이야기가 나와서 기아 타이거즈가 페넌트 레이스를 1위를 하는 것은 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단기전에 들어가서 이 선발진을 가지고는 글쎄 꼭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한다 이건 장담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알드레드 선수를 언급을 했었어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놓고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선발진을 강화시킬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선수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알드레드 선수 그렇다는 거죠. 좌타적인 강함에 있어도 우타적이 너무 약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볼의 힘도 떨어졌고 점점 읽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꺾이는 각도라든지 스피드라든지 거기에 지금 힘이 더
스피드가 올라온 건 모르겠는데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페란테 했을 때 좌타자에게 잘 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그대로 코렌시까지 한 시즌을 계속해서 가겠다? 이런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거리는 있겠죠. 좌타자에게 너무 강하니까. 기아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최우선수에 놓은 대학만은 LG 트윈스였단 말이에요. LG, 그러세요. 예. LG 트윈스도 기아를 생각을 하고 투수를 캐리 선수 빨리 바꿨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기아도. 그래서 기아가 그러면 알드레드 선수가 LG에게 강한데 좌타자가 많아서 강한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거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스피드가 지금 정도에서 포스트진을 한다. 그건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생소할 때와 계속 읽히고 계속 보고 하면 또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는 게 너무 빨라서 제가 볼 때 거기다가 스피드가 좀 더 뭐 140km 중후반에 나온다고 한다면 포스트진을 통할 수 있겠지만 알드레드 선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40km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타진이 너무 약하고 점점 LG 타자들도 좌투수가 나오나 우투수가 나오나 다 그 라인업이 그대로 다 나오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 적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알드레드 선수는 교체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우 선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우 선수 봤어요. 그 투구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의 뭐 야수가 하듯이 굉장히 짧은 투구 폼에서 그때 한참 전성기 때 95마일까지 투구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로 KBO 많이 온다고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와서 이제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금 더 기아 타이거즈가 선발진을 더 강화시키려면 제가 볼 때는 원투펀치를 네일 선수와 양현종 선수 이 세 선수를 잘 엮으려면 반드시 조금 더 힘 있는 투수가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간 이슈입니다. KBO 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폭염으로 1군 경기가 취소되는 8월 2일 LG와 롯데 울산 경기. 최초의 현장에 또 제가 있었습니다. KBO 리그 규정에 있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광주에 있다가 울산으로 넘어갔는데 광주에서도 아 덥다 덥다 하고 다녔는데 네. 울산 딱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뭐지? 네. 이런 더위가 있나? 네. 네. 저도 울산역에서 내렸는데 서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네. 꼭 이게 이 코로 이 어떤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게 너무 다른데 근데 네. 또 울산역이 굉장히 산 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시내 쪽도 하고 산 쪽인데 울산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40분 정도? 네. 이게 3, 40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공기 좋고 그 나무가 있는 곳에서도 그래서 이 경기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요. 폭염으로 한 번도 취소가 안 됐으니까 네. 뭐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날 첫날 금요일날 취소가 됐는데 너무 인조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폭염 취소를 우리가 날씨가 이런 자연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과연 여름에 과연 경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KBO와 구단끼리 서로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글쎄요 뭐 거의 유일하게 지금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6시 반 경기 7시로 미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몇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자 직장인데 6시 퇴근합니다. 잠실에서 야구를 하면 이쪽 강서에서 저기 가려면 9호선 타고 제일 빠른 게 9호선이에요. 지하철로 간다고 한다면. 9호선 완전히 이 칸수가 적어가지고 퇴근 시간 되면 엄청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피해가려고 하면 6시 반 안에 도착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1이닝이 못 본다는 거예요. 6시 반이 왜 생긴 줄 알아요? 과거에 종이신문 마감 시간 때문에 6시 반 경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마감 시간 10시에 맞춘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다 모바일로 많이 보잖아요. 물론 지금 종이신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옛날처럼 쫓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간섭적이어서 벗어나서 관중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7시로 늦췄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다 안 된다고 한다면 이 혹서기에라도
여섯 일곱 시경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경기 또 그냥 일곱 시경기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하면 그래도 야구 보실 분들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더운데 어제 같은 경우 다섯 시경기입니다. 경기 할 수가 없죠. 관중분들 오셔서 막 푹 쓰러지는데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야구장에 가면 6시 반 경기를 하면 4시 반에 입장시킵니다. 그럼 요즘 뭐 굿즈샵 뭐 이런 데 가서 오면서 그 쇼핑도 하고 커피숍도 앉아있고 합니다만 들어가시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때앞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옛날 구장 빼놓고는 다 관중 친화적이어서 스탠드 안으로 들어가면 선선한데 앉아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장을 안 시켜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때앞길에. 그러니까 4시 반에 들어가잖아요. 홈팀인데 홈팀 선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4시 반에 들어가면 홈팀 선수는 훈련 끝나고 다 가버리고 그렇죠. 원정팀 선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팬분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해도 홈팀 선수들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팬 서비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팬 서비스거든요. 훈련하고 있을 때 물론 알아요. 관리, 막 파울 타고 맞고 막 이쪽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관중분들 예시 좀 들어보시고 경기 시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혹석일 때는 7시 경기를 하시고 또 제가 토요일 날도 울산 문수구장에서 방송하면서 제가 간곡히 시에다가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한다고 저도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인조잔디를 다 천연잔디로 바꿔줘서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제2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걸 해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울산시에서 내년 시즌에 천연잔디로 교체하겠다고 기사가 떴어요. 전 잘 들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2구장은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도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 네. 포항도 그 구장 다 근데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그것도 좀 확실하게 그 뭐 낙하시설이야 뭐 당장 공격한다고 하지만 그 잔디 교체를 할 때 낙하시설 충분히 해놔야 선수들이 편안하게 가서 경기를 하지 안 그러면 저희들 때는요. 우리도 제2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경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선수들은 거기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니까 왜요? 이럽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가서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야구인들이 봤을 때는 저변 확대라든지 이런 그 또 지방 그 제2도시의 그 야구 팬들을 위해서 그 팬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건데 네. 그러려면 그만큼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2구장들이 프로야구 선수들 경기를 유치할 때는 재반 여건들을 좀 갖춰주시고 초청을 하시고 KBO나 구단도 경기 시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 혹서기 때 좀 이렇게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토일 중에 이제 울산에서 토일 하루만 게임을 했는데 네네. 그날 이제 게임 하고 나서 롯데 선수들도 그렇고 LG 선수들도 그렇고 예, 열사병 증세를 보인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잔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식힌다고 또 물을 이렇게 네. 몇 번 뿌린 게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아마 아실 거예요. 저 그 예. 사우나 다니시는 분들 습식 사우나로 있잖아요. 사우나 효과거든요. 막 예. 물 올라오는 거. 예. 바닥이 세면 바닥이니까 물을 뿌리면 빠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햇볕에 내려지죠. 습기는 올라오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더 죽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천연잔디면 쏙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열을 빨아들일 텐데 그것이 그 열이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워지는 것과 쪄지는 것의 차이인 예.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약간 습하잖아요. 예. 습하면서 더워버리니까 더 선수들은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방법은 이제 이게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아주 그 추울 때 빼놓고는 7시 경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팬들도 네. 그렇고 특히 혹석 때는 더 그렇고요. 주말 경기도 그냥 7시 경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여름에 혹석이 때 특히 경기 시간 같은 거 또 장소 문제 같은 거 특히 지방구장 같은데 제구장 같은데 이제 재반 시설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요일에 이제 울산 잠실 두 군데 폭염 취소가 됐는데 지금 뭐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일단은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네. 팬분들도 예, 건강에 가장 좀 유념하면서 야구를 즐겨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부터 대구로 또 출장을 네.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다가 선수 하나 이름 틀리면 막 굳고 사과를 드리잖아요. 남의 기자님 자식 이름까지 바꿔버렸다고. 네. 근데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더 신중히 깊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계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오프도야구에서 만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